네, 인간에 의해 13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그 4차 산업혁명으로 파급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새롭게 도래할 생명과학 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보는 견지가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첫 번째가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분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같이 하게 될 지금 이제 2교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유전자 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교시에는 우리가 그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교시에서는 유전자 가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유전자를 그럼 뭐 가이를 이렇게 뚝뚝 자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서 특정한 DNA 부위에 이제 가서 이렇게 자르는데 그 자르는 것이 어떤 기계적인 형태로 기계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인공 효소. 효소를 이용해서 그런 유전자 이제 배열이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부위만 이렇게 탁 잘라내서 그래서 해결하는 그래서 유전자 편집하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손상된 DNA를 잘라내고 정상 DNA로 갈아 끼우는 그런 이제 짜집기 기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1, 2, 3세대에 걸친 유전자 가이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퍼. 예, 요런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은 표적 유전자를 갖다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표적이 되는 그런 유전자를 갖다 찾아가서 카스9이라고 하는 효소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DNA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는 거는 돼지의 어떤 장기, 돼지의 장기들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그 돼지 장기의 DNA를 갖다 제거를 하고 사람의 어떤 DNA를 갖다 이제 이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줄기세포 또는 체세포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갖다 교정을 하거나 또 항암세포의 어떤 치료제를 갖다 개발하는 이런 데서도 굉장히 활약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마찬가지, 유전자 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의 설계도라 불리는 DNA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전 세계 생명과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특수한 효소를 세포 속에 넣어주면 마치 가위처럼 원하는 DNA를 찾아가 잘라준다는 건데요. 동물, 식물뿐 아니라 사람의 유전자도 편집하듯이 수술할 수 있어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이 기술을 국가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식물체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국가연구단입니다. 세포를 배양할 때 병충해에 약한 유전자를 미리 잘라서 없애주면 병에 걸리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름 생산량이 높은 유체를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에 내성이 생긴 가축, 농작물을 만드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아주 간편한 3세대 기술, 크리스퍼 방식이 발표된 이후입니다. DNA를 자르는 효소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가는 RNA가 따로 있어 RNA 염기 서열만 바꿔주면 수백 가지 질병 유전자에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연구팀도 크리스퍼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면역결핍 생쥐를 만드는 생산 기간을
1년 반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로 유전병을 보다 쉽게 연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에 머물렀던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술들이 앞으로는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혈우병 생쥐를 치료하는 실험에도 성공해 앞으로 이 기술을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이용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실용화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사람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의 염색체에서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아예 없애버리면 에이즈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었던 유전자 재조합식품, 즉 GMO 기술은 토마토의 DNA 안에 새 DNA를 넣어주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토마토가 물러지는 DNA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주사 한 방으로 대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거나 임플란트 수술 대신 이가 나는 유전자 치료제를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전자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물러 생명의 질서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최근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교정을 시도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수정란 배아에서 빈혈 유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유전자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갈수록 논란은 뜨겁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더 이상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자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배아에서 미리 DNA를 자르고 붙이는 편집을 한 뒤 여성의 자궁에 이식할 경우 우수한 형질만 갖춘 맞춤형 아기가 세상에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We don't know what will really happen if you make a change at one place in the genome. Does it really only affect that one? 또한 동식물의 유전자를 멋대로 조작할 경우 유전자 변형종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윤리와 안전성 논란을 우려해 우리 정부도 올해 유전자 가위 기술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줄 수 있다든가 그러한 우려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도 최근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인간 유전체 실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또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쌍둥이 아기들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다가 아예 그 편집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러한 어떤 인륜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뉴스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이른바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과학자는 자신의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하는 허젠쿠이 박사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양성자인 7쌍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 HIV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변형해 쌍둥이 여아가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 결과는 이미 학술기관에서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f we have this technology, we can make it available earlier. That would be help the more people. 하지만 중국 과학자와 에이즈 연구자 등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허젠쿠이가 속한 남방과학기술대 등도 연구를 승인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아기 출생이 사실이라면 윤리 문제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인간 유전자를 맞춤형으로 조작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과학기술 발전을 대대적으로 장려해오던 중국 정부도 허젠쿠이의 연구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科技部将密切关注并配合相关部门开展调查，对于被明令禁止的违法违规行为将依法依规严肃处理。 허젠쿠이 박사의 연구팀이 과거 버려진 인간 배알을 가지고도 비슷한 실험을 했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윤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자문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기구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창경 교수로부터 그 얘기를 갖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생명공학, 축복인지 재앙인지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연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이고요. 여러분들 동생에 이제 중학생들이 있으면 그 중학생들은 2025년에 졸업을 하게 되고 2025년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변곡점인 시대예요. 사실 지금 중3생들은 졸업하면 그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완전히 온몸으로 맡게 되는데 헬스케어 분야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016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얘기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헬스케어 분야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1등으로 헬스케어, 2등으로 교육 분야가 뽑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인류를 위협하는 두 가지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두 가지 기술이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고 하나는 우리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과연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그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2012년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게 됐다. 그죠? 옛날에 컴퓨터가 이걸 몰랐어요. 인공지능 몰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동시에 나타났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발전했냐? 이런 거죠. 요새 이제 테슬라라는 차가 모델3라는 걸 만들고 이것이 이제 곧 이제 우리의 그죠?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테슬라에는 다음과 같이 그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보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다. 이것을 GPU라고 하는 거예요. GPU가 이렇게 딱 요새 어디 쓰냐면 딱 보면 아 여기서 자동차가 오는구나 사람이 오는구나 이걸 보는 게 GPU. 이 GPU가 어디에 쓰이냐면 드디어는 똑같이 생명공학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쓰이더라. 자, 또 하나의 하드웨어 발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새 그죠? 요새 콩팥이 나쁘면 콩팥을 어디서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는 프린트한다. 네, 프린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것을
발견한 그 개발한 교수예요. 안소니 안탈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TED라는 컨퍼런스에서 대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양반이 10년 전에 콩팥이 나빠서 콩팥을 제거했는데 그 콩팥 제거한 것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그 콩팥을 이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레슬링 선수였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의 콩팥은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 그러면서 역시 하드웨어 발전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었다. 요새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저도 정말 놀라는 게 요새 왜 이렇게 난리냐. 뭐 4차 산업혁명 가지고 호들갑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자, 우리들을 놀라게 한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러한 그 생명공학의 그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쭉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를 놀라게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형광돼지입니다. 어떻게 돼지의 몸에서 형광이 나올까를 봤더니 실제로 돼지의 근육에 그 형광 해파리에 형광이 나오는 유전자를 교잡을 했더니 형광돼지가 나오더라.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그 나이트클럽 하여간 그런 데 많이 가시죠, 그죠? 그런 데 가셔서 정말 조명빨을 받고 싶으시다. 여러분들이 형광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완전히 조명을 받으면 정말 그죠? 형광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몸짱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과학저널에 실린 얘기인데 2004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거를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몸짱 돼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몸짱 돼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보니까 아, 근육의 발생을 막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러한 유전자를 제거해버리니까 몸짱 돼지가 되더라는 거죠.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데 왜냐하면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들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의 색깔, 눈의 색깔, 뭐 손톱 얼마나 그저 운동을 잘하냐 이런 것이 전부 다 단백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를 만약에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저 몸에 있는 단백질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몸짱인 운동이니 이게 과연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병장수의 꿈이 있다. 불로장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잡지의 표지를 보면 과연 DNA가 우리의 시간을 멈출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몸이 그저 굉장히 아프면 안 되니까 이러한 몸이 안 아프고 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텔로미어라는 그러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세포가 새로 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이 마지막이 지금 빨간 것이 텔로미어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다시 재생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이 길이를 계속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겨워서 죽는 거죠. 지겨워서. 네. 지겨워서 죽는 세대가 왔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최신 과학저널에 나온 것인데 도대체 밀크 앤드 머니. 다른 말씀드리면 우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여러분들 뭐 우유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아니고. 헤드라인이 뭐냐면 염소와 거미를 합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소와 거미를 합쳐가지고 저렇게 염소와 거미가 합친 저런 이종 생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염소가 젖을 나면 그 젖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그죠? 거미줄이 나오는 이런 염소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염소의 젖에서 걸러낸 거미줄이고요. 이 거미줄로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그런 방탄조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서 드디어 이제 생명공학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라기 공원에 그죠? 거기서 이제 공룡의 유전자를 복제하게 되는데 공룡의 유전자는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 그 호박, 그죠? 그 꿀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송진해서 그 안에 있는 그죠?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는데 그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유전자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해서 드디어 주라식 파크까지 주라식 주라기 공원까지 맞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 이전의 기술만 해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냐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이러한 것을 굉장히 쉽고 싸고 값도 싸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를 편집할 이러한 기술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크리스퍼 실험 도구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도대체 돈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불도 안 든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50불도 안 들어. 몇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부엌에서 아 심심하니까 유전자 교정이나 해볼까? 이러한 것이 지금 가능한 시대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우아한 말로 데스크탑으로 귀인을 에디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달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을 바꿀, 그죠? 경청, 동지할 그러한 기술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다섯 가지 기술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 자, 2017년 2월 달에 뭐라고 나왔냐면 돈을 버는 다섯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가 바로 말씀드린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었다라는 것이죠. 유전자의 편집이 나온다. 자, 유전자 편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한 시스템이다. 그냥 효소 하나와 자를 수 있는 그러한 DNA, RNA만 거기다 조합을 하면 그 효소가 정확하게 가서 가이드 RNA가 정확하게 가서 우리가 자르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그러한 RNA, DNA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체하고 싶은 그러한 DNA겠는데 바로 이것을 잘라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트와 너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마치 교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이언스지 아시죠? 사이언스지에서 이 과학자가 뭐라 했냐면 어떤 바보도 이 세상에 어떤 바보도 이제는 유전자가 조작된 쥐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전자 편집 기술은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에서 그냥 컷앤페이스트 해가지고 단어를 그냥 그죠? 삭제하고 합치는 거와 똑같은 컷앤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2015년에 최고의 기술로 선정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였다.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그죠? 이러한 인류한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뭐냐? 이거를 드디어 타임지에서 다룰 정도가 됐으면 이것은 그죠? 드디어는 정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첨단 기술인데 우리의 바로 옆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아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으나 이러한 슈퍼베이를 만들 수가 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그저 작물이 유전자 교정으로 병충해 견디는 그러한 작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뉴스에 뭐 500년 된 랍스터, 1000년 된 랍스터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텔로미어라는 유전자를 그죠? 그 유전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 랍스터의 유전자를 그죠? 교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런 유전자를 가질 수 있었다면 드디어 우리가 1000년 사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재수 없으면 진짜 300살. 지금 웃으신 분 계신데, 자, 앞으로 300년 후에 여기에 몇 분은 살아남으셔가지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때 아, 그 김창경 교수가 한 말 진짜 맞았다, 이런 사람이 100% 있다니까. 100% 있다. 자, 유전자 교정으로 우리가 진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의 치료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그 소아병원에서는 결국은 실명으로 이르게 되는, 실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에 의한 정말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디어 지금 저 두 어린이가 결국 실명으로 이르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아까 크리스퍼로 이것을 치료한다. 완전히 유전자를 잘라서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싶은 유전자를 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임상 실험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현대 의학이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약을 쓰셨으면 약이 케미칼 약이거나 화학약, 예를 들면 아스피린 이런 게 케미칼 약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 약 이런 것이 인슐린 이런 게 단백질 약.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전자 자체를 아예 싹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 크리스퍼 약에 나온다. 자,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전기와 같이 쓰는 시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시는데 전기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유전자 편집을 그냥 우리가 전기를 쓰듯이, 그렇죠? 불을 켜듯이, 그렇죠? 뭐 무슨 충전하듯이 이런 시대가 왔다. 자, 유전자 관련해서 무수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이제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거 창업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단 거를 좋아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해보니까, 나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한 왜 몇천 원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나의 친척 중에, 조상 중에 쉽게 말하면 송중기가 있는지 송혜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온 것이다. 이런 걸로 매천 쓰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100만 명 정도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베이스를 갖추고 뭘 하게 하냐면, 드디어 DNA 앱스토어가 나온다. 앞으로는 우리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들이 그저 나올 것이냐면, 유전자 관련, 우리의 생명과학 관련 이러한 앱이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게 완전히 동방성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 스마트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아마존이고, 2번이 바이든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런 인터넷 회사죠. 3번이 일루미나다. 일루미나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의 유전자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만든 회사다. 자, 이것에 이제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201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BRCA라는 유전자가 있고, 자, BRCA라는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유방을 절제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서 못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냐면, 비록 어떤 염색체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신이 준 우리의 설계도기 때문에 이거로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얘긴데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 자, 나쁜 것이 진짜로 있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같이 유방 절제술을 받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고. 자, 나쁜 유전자가 저기 있으면 이거를 요새는 가위로 잘라내면 된다.
합의자입니다. 세상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암세포를, 그죠? 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역세포의 그러한, 그죠?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유전자 교정.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는 2015년에 이미 유전자 편집을 인간 배아에 적용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을 과연 인간한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인간 배아한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그러한 만성병, 난치병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인슈타인형 베이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보시면 2020 비전, 진짜 눈도 좋고, 그죠? 로 알자이머의 브레스트 캔서의 유방암의, 그죠? 리스크도 위험도 줄이며, 머리도 좋고, 그죠? 탈모도 안 되면 퍼펙트 피치는 귀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음악 잘하고, 스프린터 이거는 뭐냐면 육상도 잘하는 이런 베이비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얘네들의 유전자를 교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파란 눈을 원하시면 파란 눈, 네.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달리기, 머리가 좋게 하면 만들 수 있다. 인간 유전자를 편집해서 특허를 출연할 수 있을까? 정말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사실 5년 내에 유전자 편집으로 슈퍼 인텔리전트한 베이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우리의 도덕 기준, 윤리, 종교 이런 거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기술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법, 제도, 윤리, 규범의 문제지 더 이상 기술의 문제 끝났다. 이미 중국에서는 아기 유전자 해독 사업이 성업해서 마이 베이비 지놈이라는 것이 이미 중국에서 정말 대박을 치고 있는 사이트고,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내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내 아기가 도대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이미 대박을 치고 있다. 자, 그래서 과연 유전자 변형으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정부나 모든 데서 규제 일본대로만 가도 어떨 것이냐? 규제 일본대로만 가면 벌써 지금 이것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은 무슨 것을 할 것이냐면, 아니 내가 200살까지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실험을 안 하겠어요? 요트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생명공학 하는 사람 5명만 넣어가지고 이미 이런 거를 시술받는 사람들이 있다. 시술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카우보이 사이언스로 간다.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규제를 벗어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얘기하면 시험관학인 거예요. 1970년대 시험관학에 나왔을 때 무슨 뭐 생명의 윤리, 뭐 무슨 시대 섭리를 거죠. 요새 시험관학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네핏을 받냐고. 똑같은 얘기로 규제 일변도로만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이제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과학기술 연구 집단이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크리스퍼 이런 걸 할 것이고, 그러한 연구 집단에서 네이처,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 최고의 잡지라는 네이처에 실린 그러한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록 기술은 제고했지만 그 기술은 미국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법이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일이 왜 안 됐냐, 우리나라는 인간 태아의 유전자 편집을 생명윤리국가에서 아예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은 다 여러분들 본인들의 얘기다. 그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고, 내가 취미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법, 제도, 윤리, 규정, 그죠? 무슨 뭐 과학자, 국회의원, 뭐 누구 청와대 다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결국은 딴 나라 사람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 그러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죠? 제가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생명공학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